CNN 인스타그램 기사 설명입니다.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은 is 이다 넷플릭스의 biggest 가장 큰 ever 이제까지 가장 큰 시리즈물이다. A launch 런치는 출시입니다. 원래는 배를 출범시키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여기저기 다 씁니다. 출시되어 있는 출시되었던 The streaming company, streaming company가 says 말한다. Company는 회사죠. Stream은 다운로드하고 상대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저희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보관하면서 보는 거고요. Stream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준 곳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TV 프로그램이 다 streaming company입니다. 라고 하는 streaming 해주는 company가 말했다니까 넷플릭스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 dystopian series. 유토피아의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죠. 흠이 없는.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세상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유토피아적인, 반이상향적인 시리즘을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콤마입니다. 그리고 밑에 콤마가 있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콤마는 앞에가 주어를 말하고요. 뒤에 있는 콤마는 뒤에가 동사란 뜻입니다. 중간은 전부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있죠. ing나 ed가 붙는 분사구문을 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in which 관계대명사는 원래 해석하지 않는데요. 앞에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오면은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그 시리즈물 속에서 컨테스트 시합하다 컨테스턴트 효용사이면서 사람을 나타냅니다. 경쟁자들이죠. 시합에 참가한 경쟁자들은 또 관계대명사네요. A deeply 매우 in need 필요 속에 있는 어부 뭐뭐에 대한 money 돈에 대한 필요 안에 있는 참가자들이 play games 게임을 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deadly 치명적으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효용사적입니다. 치명적인 children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왜요? 목적입니다. 원망하기 위해서 win을 이기다라고 해석하면은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획득하다, 얻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ash, 현금, prize, 상이죠. 합치면은 상금이겠네요. 상금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 반 이상형적인, 반 유토피아적인 그 시리즈가 has been 전부터 지금까지 비동사 더하기 ed 수동태입니다. 뭐뭐 되다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view 보다 시청함을 당했다 시청되었다 by 뜻 세 가지입니다. 옆에 의세 때까지 이 뭐뭐의 의세겠죠. 111 million accounts 111만 어카운트는 사용 계정입니다. 은행으로 따지면 계좌가 됐죠. 111백만 계정이기 때문에 1억 1100만 계정에 의해서 시청되었다. since 뭐뭐 이후로 데뷔 한국말도 같습니다. 데뷔하다 데뷔한 것 이후로 on Netflix 넷플릭스의 September 17th 9월 17일 날 give 주자면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자면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그 숫자에게 약간의 맥락을 제공하자면 정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to 더하기 동사의 뜻이 아홉 가지인데요. 그 중에 to의 뜻이 뭐뭐하면 정도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동사 뒤에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올 때 뭐뭐에게 뭣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에게 약간의 컨테스트는 앞뒤 맥락입니다. 정황, 정황 사항, 그리고 문맥, 맥락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앞뒤 문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을 그 숫자에게 약간의 맥락을 주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Netflix announced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Earlier 더 일찍 this year 올해에 올해 초에 더 일찍 that 내용입니다. 동사 다음에 that 내용이죠. 8 million 8,200만 한국말로 8,200만의 household 가정들이 watched 보았다고 Bridgerton이라고 하는 TV 시리즈를 in the first 28 days 처음 28일 만에 in 다음에 시간은 경과를 나타냅니다. 얼마 얼마가 지나고 얼마 얼마 만에 following 무엇무엇을 뒤따라서 뭐뭐 후에 이것은 분사 구문이라기보다 전지사입니다. 혼자 쓰인 단어입니다. 뭐뭐 후에 이런 식으로 after 이런 식으로 고정된 단어입니다. It's Christmas debut. 크리스마스의 데뷔 이후에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은 서 위, over 넘어가다, past 지나가다 능가했습니다. That number 그 숫자를 in 다음의 숫자는 경과죠. Short 짧은 shorter 더 짧은 amount 양의 time 시간 만에 The series is number one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은 1위입니다. On Netflix's top 10 list. 넷플릭스의 상위 10개 목록 위에서. In 94 countries. 94개국에서. Around the world. All of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It's, 그것의 플랫폼. 플랫폼은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은 넷플릭스 회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랫폼의 first, 첫 ever, 이제까지 첫 Korean, 한국의 시리즈물이다. 2는 니은이나 리을입니다. reach, 뭐뭐에 도달하다. 니은, 도달하는 시리즈물이다. Number 1, 1위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CNN, Instagram, 공짜 신문 설명이었습니다.